한국인이랑 일본인만 맞출 수 있는 문제라고요. 있어 그 느낌이. 근데 이거 동양인들밖에 몰라 이거는. 빨간 양념 같은 거에 재료를 묻힌 것 이퀄 김치. 김치 탄생. 일본 썰 풀어주세요. 알겠습니다. 일본 썰이 풀게 조금 있어요. 멤버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 나, 두 번째 난쟁이 성현, 세 번째 내 동생, 그리고 아는 형.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, 성현이가 호들갑을 뒤지겠다는 야 일본 도착하면 와 형 야 일본이에요. 와 야 일본 공항 조명부터가 달라. 야 이거 일본 냄새. 야 밥 한 숟갈 먹을 때마다 야 저 일본에 오기 진짜 잘할 것 같아요. 전에 간 건 일본 간 것도 아닌 것 같아요. 하루 종일 24시간 내내 눈 뜨면서 호들갑을 뜨면서 야 일본 아침 공기 참 좋네요. 아 공기도 맑고 햇빛 따뜻하고 아 우리 일본 따뜻해 너무 좋아요. 근데 어 너무 재밌다. 야 일본이 아 자꾸 살아. 하루 종일 호들갑을 떴는데 귀신 나왔고 심지어 호텔에서 베개 싸움을 하자. 미친놈이 족가루 소리하지 말라 그랬거든 내가. 이 새끼 인형 뽑기하는 자세 봐봐. 다들 각자 뽑기하고 있고 자기를 아무도 안 보고 있는데 이러고 뽑기하고 있다니까? 그리고 이 뽑기방에서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봤어요. 알아보고 막 사진 찍어달라고 했는데 나는 찍어드렸고 이제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. 이 카메라 밖에서. 성현이가 아 잠깐만요 이거부터 뽑고요. 저 지금 중요해요. 이거부터 찍어주세요. 돈 넣으면서 그러더라고. 이거만 뽑아야 된다고. 지금 중요하다고. 그 다음으로 재밌었던 게 일본에 있는 클럽을 갔는데 클럽 가기 전에 이 새끼를 찐따라서 아무것도 못한다. 둘 다 클럽을 가본 적이 없대. 클럽 가면 똑바로 놀지도 못한다 했더니 발끈해갖고 자기 잘 놀 수 있다! 동생한테 그랬지. 너 클럽 가갖고 여자랑 키스하면 내가 10만원 준다. 명당 10만원! 네 이랬거든. 그랬더니 옆에서 성현이가 형님 저런요 저런요 이랬고 너는 씨발 15만원! 이랬다. 못할 거 알고 한 거야. 걔네 절대 못할 거 알고. 이제 그러고 막상 클럽 가니까 4시도 씨발 차렸다고 썼네. 야 너 10만원 따간다며 10명이면 100만원이야 물어봤잖아 했더니 딱 그냥 처음 와봐. 성현이는 이미 음악에 취해갖고서는 스테이지에서 이러고 춤추고 있어. 클럽에 한국인 너무 많았어. 화장실 들어가면 한국말 들려. 우리 형님은 차를 타고서는 한 2시간 동안 있다 보니까 이럴 거면 숙소 들어갈래요. 숙소를 들어갔고 그제서야 애들이 춥기가 올라왔나봐. 갑자기 클럽에서 뉴진스 노래가 나와. 모르는 일본 노래만 계속 나오다가 그 형이 가자마자 갑자기 엄마 엄마가 나오는 거야. 그러니까 갑자기 어깨가 들썩들썩들썩들썩.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은 우리 층이 좀 사람이 적은 데였어. 뉴진스 노래가 나오자마자 갑자기 복도에 있는 사람이 다 들어와. 이게 개쩔어요 진짜로. 그리고 스테이지 쪽으로 막 몰려. 성현이도 신나고 나도 신나고 사람들 많아지니까 결국 이제 갑자기 엄마 엄마가 이러고 진짜 그때부터 우리 흥이 돋기 시작한 거지. K-POP이 은근 많이 나오더라고요. 블랙핑크가 나오는 거지. 엄마야! 거기서 존나 웃긴 게 오빠! 이거 우리 있잖아. 일본인들이 떼창으로 오빠! 이러고 춤추고 있던 외국인들도 여자 꼬시고 있던 일본 남자애들도 꼬시고 나오고 있던 여자애들도 그 타이밍에 갑자기 다 같이 오빠! 일본 여러 번 가면서 한류가 진짜 개쩔긴 개쩔구나. 오빠 떼창은 진짜로.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앞에 있던 일본 남자애가 군바야 그 랩 파트 있잖아. 나도 모르거든요. 갑자기 한국말로 존나 유창하게 랩을 해. 딕션이 다 들려. 내가 한국인인 거 어떻게 봐. 막 이러면서 막 한국 랩을 해. 막 왜 이러세요. 남자 셋이서 존나게 즐기고 왔습니다. 그러고 놀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가 스테이지 정 가운데였거든요. 일본인 남자애랑 키 한 190 정도 돼 보이는 백인 형아랑 어딘지 모르는 일본은 아닌데 우리나라도 아닌 이제 다른 남자랑 이러고 어깨동무하고 막 이러고 있더라고. 내가 23살 때 클럽 처음 갈 때 그러고 놀았거든요. 그때 기억이 새록새록 나갖고서는 야 젊다 잘 논다 이러고 보고 있는데 세계 대통합 하고 있던 일본인이 갑자기 우통을 벗어 새끼 너희 나시만 입고서는 이지랄래 막 사람을 나 취해있지만 와 갑자기 우리 보고 오래 이러니까 어떡해. 근데 우리도 이제 좀 신나 한국 노래 많이 나오고 이제 같이 이러고 춤추고 놀았지. 나는 더워서 겉옷을 벗었는데 동생이 겉옷을 안 벗고 있었거든요. 일본 애들이 갑자기 둘러싸 이 새끼 옷 벗겨 이러고 새끼야 겉옷 벗기다가 동생이 탁 잡으니까 아 스님하세요 정신이 잠깐 들었나봐. 동생 표정이 안 좋으니까 해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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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놀다가 그 영상을 좀 찍었습니다. 꿀 한 모금 안 먹었는데 신이 나고는 야식 붙인 거 보이죠? 약 30분 뒤 우리는 어떻게 됐냐. 이러고 놀았습니다. 우리 이제 좀 힘들잖아. 먼저 들어가려고 하니까 나시고 일본이 우이길래 갈게 인사를 했거든. 그때 갑자기 와 일본에 가면은 소주를 팔아요. 코리안 데킬라 이지랄하고 팔아. 그냥 소주가 아니야. 청포도에이슬이야. 그게 인기가 존나 많아 일본에서. 그게 한 병에 10,000원. 클럽 앞에 나가면은 그 청포도에이슬이 대굴대굴 굴러다니게 진짜. 그 대굴대굴 굴러다니는 청포도에이슬 병 앞에 일본인들이 클럽 앞에 쭈그려 앉아갖고서는 신라면 컵라면 이러고 먹고 있더라고. 한 10명 정도가. 홍대인 줄 알았어. 아 신라면도 유행인가 봐. 아우 개신기해.
일본 롤 프로게이머 팀 이 중에 한국인 두 명. 이거 이제 한국인이랑 일본인만 맞출 수 있는 문제라고요. 근데 신기하게 딱 보이지 않아요? 정답 2번 5번. 그치? 있어 그 느낌이. 근데 이거 동양인들밖에 몰라 이거는. 뭔가 잘못된 일본인들의 한식 조리법. 뭔가 빨간 양념 같은 거에 재료를 묻힌 것 이퀄 김치. 배추를 묻힌 것만 김치 치는 게 아닌 걸 깨달음. 해산물 김치 탄생. 반찬으로 쓰이는 깨와 참기름 양념이 들어간 요리 나물. 나물이란 특정 음식이 아니라 위 양념을 쓴 무침 요리를 총칭한다고 알게 된 팻말이와 삶은 달걀 나물. 고기를 구워서 삶아 먹는 음식 삼겹살. 오겹살이란 것도 있는 걸 보니 겹살이란 게 이런 요리를 총칭하는 그런 건가 보다. 닭겹살, 오리겹살, 참치겹살. 재료를 생으로 썰어낸 뒤 위에 양념을 섞어서 노른자를 올린 요리 육회. 두부 육회, 아보카도 육회. 이런 식이래요. 좀 신기하지 않아?